샤이니 미노의 높이 뛰기 기록에 도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최고의 이슈 메이커가 되기 위해 주전 멤버 그리고 벤치 멤버로 나뉘 땀과 눈물 속 리얼 이슈 경쟁을 펼쳤던 틴탑과 100% 몸을 쓰지 않는 도전정신과 최강의 협동심을 보여주었던 두 번째 미션 틴탑은 고난도 아크로바틱 인간 탑사키에 성공하며 2주 연속 이슈 메이킹에 성공했는데 한 벤치 멤버인 100% 그들의 성공을 뒤에서 지켜봐야만 했다. 하지만 틴탑의 연승 행진을 멈추게 한 세 번째 미션 백수돌 부력기사를 막기 위한 도전에서 100%는 처음으로 미션에 도전 성공의 기쁨을 맛봤다. 축하합니다. 차세대 연기도를 극복하기 위한 네 번째 미션에서는 완벽한 연기와 여장 코어를 선보이며 폭풍 연기력을 과시 이슈메이커를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간 거야?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여름 특집 함께 여행 가고 싶은 대사람에 등극하기 위한 이슈 전쟁. 자연과 함께 어울리며 넘치는 기와 재능을 발휘한 틴탑의 케미 최고의 대사람에 등극 이슈 메이킹에 성공했다. 오늘은 이걸로 가는구나. 그리고 최강의 이슈 전쟁 이슈 끝판왕이 되기 위한 도전이 계속되죠. 성공과 실패, 기쁨과 좌절을 함께하며 리얼 경쟁을 선보였던 틴탑과 100% 두 팀은 서로의 성공을 함께 축하하며 진정으로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끝을 향해 달려가는 틴탑과 100%의 이슈와의 전쟁 이번 주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새로운 슈퍼미션은 과연 무엇일까? 이슈 메이커가 되기 위해 수많은 이슈에 도전하며 서로 경쟁하던 모습 정말 잘 봤다. 내가 늘 말해왔던 거 알지? 우리는 하나라는 거. 너희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줄 이번 미션은 틴탑 100%가 함께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공연 커버 영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원샷 코멘트 누적 점수 최종 1인 로켄이 Girl, I need a girl tonight. Shady is in the house. Bounce me, bounce, bounce me, bounce me, bounce, bounce, bounce. 넌 너만의 매력 마음껏 100% 발산할 수 있는 단독 커버 영상을 만들 기회를 주겠다. 축하해요. 파이팅. 진짜 멋진 분이세요. 기분은 엄청 좋은데요. 두 달 동안 고생했으니까. 아 근데 걱정돼요. 개인으로 솔로로 하는 거는 또 처음이라서 잘할 수 있을지 지금 뭐 해야 될지도 멘붕이에요. 우리 같이 하는 걸 뭘 하는 걸까? 전 세계인이 놀랐는데. 어셔요. 어셔. 저스틴? 저스틴.
브랜드뉴. 여자가 없잖아. 아. 어디 불편하신가 봐요. 큰 거야? 아, 약간 여름이잖아요. 신나는 거 같아요. 으쌰쌰. 으쌰쌰. 아는 사람 있어요? 다 알지, 으쌰쌰. 누가 모르냐? 알지. 너 몰라? 알아. 불러봐. 샤샤샤샤. 맞아. 샤샤 아니다. 형이요. 형. 아니야, 나 아무것도 몰라. 에이, 그럼 다시 해줘. 너네 한 명 있잖아. 아니, 너네 봐봐. 그래, 너네 했었잖아. 근데 저희도 그거 다른 안무랑 해달라고. 형이 짜주셨어. 네, 형이 짜주셨잖아. 형이 나름. 그럼 우리 컴퓨터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요. 와, 여기 13명. 괜찮네. 퍼센트 새로운 멤버 들어왔어요. 옛날 영상이라서. 오, 라키. 멋있다. 아, 근데 이게 분위기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신나요. 여름 분위기 딱 맞는 것 같아. 그럼 우리 다 같이 으쌰으쌰 해서 으쌰으쌰 해보자. 오케이. 으쌰으쌰. 으쌰으쌰. 이게 안 하는 거야? 미치는 거예요? 어. 너 이러는데? 으쌰으쌰. 뭐야? 이거였네. 지금 2012년도니까 지금 세대에 맞게 춤을 하죠. 괜찮네. 네. 형 어차피 안무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내고 저희만의 스타일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뭘? 어, 괜찮아요. 현이 형, 그럼 안무 짜는 사람 형, 그 다음에 종현이 창조! 창조 셋, 둘, 끝! 끝! 와! 오늘 틴탑 뮤비에서 100%는 어떤 역할로 나오나요? 저희
옆에서 춤추고 있는 역할을 들으죠. 그리고 루켄 형과 창건 군이 엄청난 댄스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연스러운 모습들? 그런 모습들만 보다가 진지하게 춤을 추고 하시니까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 오늘은 동료 틴탑이 아닌 정말 연예인 틴탑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고자 컨셉을 잡았는데 잘 안 됐어요. 예. 그래서 다시 마치 짠 듯한 이 자세로 다시 앉았습니다. 대본상에는 연습을 이 친구들이 하고 있으면 제가 저의 대사가 이겁니다. 형 웬일이세요? 나 지나가다 들렸어. 자, 이게 작가들이 짜준 대본이었는데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실 거니까 저희와 한 팀이라 생각하고 편안하게 오픈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연습 여러분들 하고 있었습니까? 춤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는 몇몇 쓰러져 있고 잠시 쉬는 시간이었습니까? 이미 트레이닝. 이미 트레이닝 그 스펠링 좀 알려주세요. 캡 알려주네요. 틀린 거 알려줬다고? 자, 이미지 트레이닝 중이었는데 그럼 여러분들 오늘 미션은 받았습니까? 예! 어떤 거였습니까? 전 세계인을 놀래켜라. 쉽지 않은데요. 세계인을 어떻게 놀래킬 겁니까, 리키? 가만히 있다가 소리 질릅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자, 전 세계인을 놀래켜라. 리키 도전합니다. 잠깐, 전 세계인을 놀래켜야 되는데 작가 한 명 놀랬어. 천지. 네. 어떤 식으로 놀래킬 겁니까? 저희 틴탑과 100%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하나가 된다라는 거는 전문적으로 이제 자웅동체가 되겠다. 뭐 그런 뜻입니까? 천지가 자웅동체를 몰라요. 저기 다자성어는 꽉 잡고 있어요. 12장생이 돼가지고 자웅동체가 뭡니까? 함께 하나가 된다. 박수. 자, 그럼 고3에게 물어봅시다. 자웅동체. 왼쪽, 오른쪽 다 같이 함께 하자. 우리는 하나다. 그래요. 자, 창조. 네. 어떻게 놀래킬 겁니까? 예, 세계인들은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제스처로 놀래키는 거죠. 놀래켜 드리는 거죠. 자, 아프리카 가봉. 자, 그럼 100%는 어떻게 세계인들을 놀래킬 겁니까? 자, 상훈군. 네.
뭐 개인기 하나 해보죠. 제가 펌블링을 해볼까요? 그것도 개인기긴 한데 그 여기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넓은 데서 할 때 상훈군의 개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럴 때 정말 진행하는 입장에서 당황스럽습니다. 자, 개인기 있습니까? 준비한 개인기인데 방울뱀 소리. 오. 방울뱀 소리. 어, 이거 잘하면 세계인들이 놀라겠는데요? 눈 감고 들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소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의 소름입니까? 아, 방금 옷 같았어요. 아, 방울뱀 소리를 듣고 진짜 뱀 같아서 어, 등골이 오싹했어요. 정말 정상인이 없네요. 아, 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제 이슈 끝판왕 녹화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들었는데 니엘 반응이 어땠어요? 뜨거웠죠. 아, 반응이 어느 정도 뜨거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캡하고 리키 지난주 방송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네. 속이 상했습니까? 제 어머니가 많이 속이 상해하시더라고요. 아... 어머니가 속상해하시고 미안해하시지는 않으시던가요? 제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요. 아, 지난주 방송 외모 서열 그게 실시간에 올랐습니다. 네, 검색어 2위에 외모 서열과 틴탑 촬영 중단. 그러면 방송이 8주차까지 나간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그 다음에 이미지, 뭐 하여튼 포털에서 검색하면 뜨는 거를 다 합산한 숫자입니다. 아시겠죠? 아, 근데 좀 불리해요. 왜요? 있으면 다니엘이 놀이라 같은 캡처 모자가 같은 리키는 리키 마틴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4위부터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4위 12,400건입니다. 엘조. 자, 그럼 3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22,000건입니다. 리키. 아,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2위 32,900건. 니엘. 자, 5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8,480건. 에이, 말도 안 되는 거야. 5위 캡. 자, 1위와 꼴찌만이 남았는데 어, 붉은 머리 당황하는데요. 자, 꼴찌 7,870건. 1등은 136,000건. 의외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 발표하시겠습니까? 직접. 자, 꼴찌는? 누굽니까? 천지! 천지! 창조입니다. 야, 천지가 136,000건. 천지를 제외한 모든 멤버를 다 합쳐도 천지의 숫자가 안 됩니다. 천지의 인기의 비결은 뭘까요? 실력? 자, 그럼 100% 검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인 그룹 100%의 이름으로 검색한 통합 검색 결과입니다. 5,120건. 큰 성장을 했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틴탑의 꼴찌가 7,870건인데 꼴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합쳐서. 하지만 어떻게 된다? 데뷔만 하면 7,870건은 그냥 넘어간다. 하지만 13만 건이 넘어가는 천지를 따라가기에는 열심히 해야 된다. 자,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내가 데뷔하면 이들 중 한 명만 찍어요. 얘보다 내가 잘 나간다. 자, 상훈이부터. 조박하게 조박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평소에 상훈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키만 큰 전봇대. 전봇대. 생명이 없는 몸이 건조한 그냥 빚어놓은 시멘트 기둥 그냥. 알겠습니다. 상훈군. 네. 평소에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쑤시개. 이쑤시개는 그냥 뭐 음식 먹고 찌꺼기나 긁어내는 일회용이잖아요. 전봇대는 계속 쓸 수가 있는데. 네. 착하게 생각했는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그동안 쌓아왔던 속마음속 얘기를 펼쳐놓을 수 있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용감한 녀석들! 자, 그럼 먼저 틴탑의 형 라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럿! 용감한 뿌려! 쳐! 쳐! 제가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오늘 굉장히 폭염으로 부기지수가 높다는 것만 좀 알아주십시오. 자, 김태현. 김태현. 외모 걸친 거야? 외모 걸친 거야? 그래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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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김태현. 진행을 하는데 말이 너무 많아. 말이 너무 많아.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자, 이제 동생들이 공격을 할 텐데요. 저만 지금 멘붕 상태네요. 외모 꼴찌 너야. 강하게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키. MC 태현! 오케이, MC 빼고 김태현. 항상 날 괴롭히지. 그러는 거야? 괴롭히는 거야? 항상 날 곤란하게 하지. 너부터 조심해. 진짜 괴롭힌다고 생각합니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2회 동안은 니키를 철저하게 생각을 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100% 형 라인의 용감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지. 나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을 까겠어. 오, 까겠어. 맞춤이지. 오. 자꾸 어려지고 싶어서 귀여운 척을 하는데 하나도 안 귀여워. 김록현. 이게 우리 팀다. 나보다 귀여운 척은 네가 더해. 자, 동생들의 용감한 모습 보여줘. 이거 다음 내가 중간 라인 조중환. 어깨 넓어. 근데 얼굴이 너무 커서 하나도 안 보여. 얼굴이 너무 커. 얘한테 하는데 왜 내가 기분이 나쁘지? MC 태연. 뭐하는데? 사람 너무 몰아가지 마. 그리고 상훈군. 제가 몰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리키와 상훈은 이제 남은 방송 분량 동안 어떻게 한다? 생강을 까도록 하겠습니다. 상훈군. 네. 덤블링 한번 보고 갈까요? 네. 리키, 덤블링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해봤는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속마음을 다 풀어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프로그램 보면 가슴을 열어라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학교 옥상에서 했던 거. 기억나? 너 외국에 살았다며? 너 한국에 있었던 거 아니야? 5학년 때까지?
잠시 후. 언제나 함께였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틴탑과 100%에 숨겨왔던 진솔한 이야기. 방송 최초 공개. 그들의 폭탄 발언이 이어집니다. 먼저 틴탑이 가슴 속에 꼭꼭 숨겨놨던 얘기를 시원하게 한번 털어놓겠습니다. 먼저 엘조. 네, 제가 먼저 100% 상훈 얘기를 와. 네, 해보겠습니다. 상훈아, 너가 우리 회사에 오디션 합격하고 한 2, 3개월 정도 연습생 생활을 하고 지난 후에도 난 너의 이름을 못 외웠었어. 그래서 끝난 대포 촬영하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외웠어. 좋은 성과네요. 큰 성과가 얻었네요. 미안해. 자, 그럼 무슨 상훈입니까? 미안해. 자, 소 악수하고 호응 한번 하고. 자, 무슨 상훈인지 알려주고. 이상훈이야. 그래. 1년여 만에 촬영을 하면서 상훈군의 이름을 알게 되었지만 무슨 상훈인지는 몰라서 다시 한번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던 엘조군. 자, 그럼 바로 상훈이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캡 형이야. 캡. 아. 캡! 만나면 때리지 좀 마. 내가 센터백이야? 앞으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줄게요. 자, 사랑스러워. 자, 다음 또 누구? 옥찬이 형. 옥찬이 형 진짜. 옥찬이 우리 매니저. 울지 마요. 옥찬이 형. 형한테는 바라는 점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길 좀 외워주세요. 길 좀 외워주세요. 잠깐. 매니저가 길을 모릅니까? 저희 연습실 사장이에요. 예. 네. 그리고 또 저희 회사는 빈치동이란 말이에요. 이 거래를 모르세요. 길로 집에 가고 싶어 죽겠는데 나는. 내비게이션 없습니까 차에? 있습니다. 근데 왜 사용을 안 하시고 서울 투어를 그렇게 즐겨 하십니까?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내비 따위에게 길을 묻지 않겠다 하면서 돌아가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께 하겠습니다. 오~ 제가 이 틴탑 100%를 하고 나서 밥으로 이제 이미지가 부서졌잖아요. 12장생이나 장 거체 그거를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이미지, 저희 틴탑의 뜬다 100%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를 이렇게 만든 거죠. 다 같이 살자고, 먹고 살자고 한 건데, 아, 너무 진심으로 팬분들께서 팬사인회 와가지고 저를 진짜 바보로 하세요. 저한테 스펠링 막 써보라고. 12장생이 아직도 뭔지 모르냐고 그러시는데 저는 압니다. 12장생이 뭡니까? 12생 뭐야? 10장생 알아요. 지금도 제가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00%는 누구부터 한번 해볼까요? 매니저요! 나오세요. 아, 옥창이요, 옥창이요. 아, 자존심을 지키는. 자존심. 스타. 형, 형은 어떻게 주차하는데 30분이 걸리나? 제가 운전할게요. 골목길 갈 때 그냥 내려주세요. 저희가 걸어갈게요. 자, 매니저분 왜 주차하는데 30분씩 걸립니까? 아, 오늘 뭐 사과를 많이 하네요. 아,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저분은 이제 진로를 다시 찾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누굽니까? 창범. 팀탑 선배님 눈에 소고기 많이 써주시잖아요. 과자도 구경 못해봤어요. 저희도 꼭 팀탑 선배님들만큼 소고기 한 번만 사주세요. 부탁입니다. 저희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1회하고 소고기 처음 먹었습니다. 네, 우리는 데뷔도 안 했는데요. 욕심이군요. 제가 만약에 이걸 제작하는 제작자라면 저 친구부터 잘라냅니다. 아, 나중에 팀 내 분란을 일으킬 친구입니다. 벌써 데뷔도 하지 않았는데 소고기를 사내라. 어? 라이터도 막 두 점 땡기죠. 다시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누굽니까? 아,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제작진한테. 화이팅! 기도해주세요. 왜 저희 100%는 많은 분량을 촬영 다 시켜놓고서 저는 왜 방청객처럼 나온 겁니까? 모든 팬들이 왜 너희는 리액션도 없고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 정말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개인 인터뷰는 왜 따는 겁니까? 도대체 그 인터뷰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자, 참 왜 방송을 안 내보내는 겁니까? 해명하시면 돼요. 재미없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아, 재미가 없어서. 다음 누굽니까? 저희 두 팀한테 하겠습니다. 와, 네. 오. 아, 이것도 진짜 연습하면서 7년 동안 넘게 연습을 하는데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나오고 나서 잘 안 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팀탑들도 만나고 저희 멤버들도 만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이 말입니다. 비록 이게 저희가 이제 촬영이 막바지지만 꼭 두 팀 다 가요 대상을 타서 앞으로 더 활기차게 세계로 빠져나가는 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엉망이네요. 예. 팀탑에 뜬다 100%. 잠시 후 팀탑과 100% 멀어지라 요한 적도 없다. 이슈는 없어요. 아, 하고 싶은 말도 애정이 있어야 있는 거지. 아,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는 10회만 때우자라는 마음으로 법석 물었습니다. 촬영장에서 10시간씩, 12시간씩 90쪽이 넘는 대본과 싸워가며 정말 저는 나름대로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해 한 해 겪어가면서 어느 순간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다음은 틴탑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할 때 채널을 돌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무대를 지켜보는 저의 모습을 봤을 때 아, 나도 이제 틴탑 바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잘 되면 좋겠다라는 항상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100%도 데뷔를 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 항상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두 팀 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자, 그럼 서로에 대해서 이제 속마음도 얘기를 했고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갈게요. 일주일 뒤에 확실히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틴탑의 뜬다 백퍼 이슈에 전해. 진짜 라면 시원하게 먹는다. 아 배고파 배고파. 들어갑니다. 오삼 불고기. 오삼 불고기. 예. 스파게티. 아이스크림. 양념치킨. 오늘 그거예요. 중복. 탑풍탑. 어, 그 탑. 우리 뭐 사? 과자. 과자. 과일. 과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주시 우리 식 담당이야. 친환경 국가로 이거면 돼요? 이거 없는 거예요. 틴탑도 같이 먹을 건데 넉넉한 큰 걸로 사야 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작지 않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아요. 아니, 키가 많이 커요. 몇 살이야, 성훈? 중학생이야. 아주 농담이야. 감자 많이 봤어. 감자도 있지. 해마리. 너무 충분할 것 같아. 너랑. 6개 그룹이요. 오, 알프 성과. 저 장혁 찐이는 거야. 그만 먹자. 장혁이 누가 넣어달래네. 안와. 아이. 어, 몇, 죽겠네. 몇 시야 지금? 벌써 새벽 4시 반이야. 5시간 기다렸어. 아, 아, 5세고 안 들어오긴 해봐. 진짜? 아, 진짜? 5초만 기다려. 5초만 기다려. 5, 4, 3, 2, 1. 6. 오! 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몇 시야? 야, 왔습니다. 야! 우리 오늘 닭볶음탕 만들어 먹을 거야. 닭볶음탕. 엄청 어려운데? 잘 될지는 뭐.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의 유빈교실. 아,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무더운 여름 날씨. 아, 우리 또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이 동남아면 다 가지겠습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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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깍두석이를 해놨네. 형 어떻게 나 아저씨잖아요. 물어보고 하지. 양파는 체를 떨었어야 됐는데. 괜찮아요. 그래 어차피 씹는 건 똑같기 때문에. 너무 잘아 지금. 반갑습니다. 채널을 우리 채널로. 야 그거 알아? 뭐? 와. 와. 유후. 대박이네. 정말 많이 들어보는데 진짜 잘 만든. 감자. 감자? 와, 이게 감자 이게 뿌리 했으면 냄새가 있어요. 포테이토! 참깨. 와. 대박. 와. 전쟁이야. 야, 잠깐만. 여유롭게 하나 감자. 완전. 와, 짱이에요. 우리끼리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게 얼마나 좋아. 좋아요? 좋잖아. 아! 형 뮤직비디오 고마웠어요. 어, 야, 난 니네 그 뮤직비디오 뭐냐 촬영장 가 보고 깜짝 놀랐어. 멋있던데? 진짜? 헐. 역시 대세 아이돌은 달라. 지영 고마워. 감사합니다. 저 민규 형이랑 나중에 듀엣 할 거예요. 아 진짜? 네. 아. 형 제가 점 찍어뒀어요. 점 찍어뒀어요? 우리 버프먹 한번 해요. 아, 헐. 그거? 불법 게임 이걸로 할래요? 뭐? 프라이팬 놀이. 그거 진 사람 먹으면 되잖아요. 땀을 따나. 어떤 건지 보게. 아 뭐야 뭐야 뭐야. 이거 한 숟. 그럼 제가 만들겠습니다. 아, 그래. 헐. 니엘이가 제조해줘. 야 니엘아 너 밥이랑 먹잖아. 먹잖아 명부. 니엘이의 손맛. 아. 이것도 넣어. 야. 어 야 뭐야. 물. 니가 먹어라. 맛있겠는데요. 니엘아. 띵띵띵띵띵띵띵띵띵 프라이팬 놀이. 로키 언니. 로키. 이거 먹었어? 나? 나 지금 알고 맛있었어요. 이거 다 먹고 큰일 나? 오케이. 고생이에요. 어, 왔어.
왔어. 로켓맨도 매운 거 못 먹는데. 아 맞아. 매워요. 많이 매워요. 로켓맨이 매운 거 진짜 못 먹어. 형 상상이 뜨는데요? 땡주인데. 음식 노래 나오는 걸 부르면서 살짝 넘기는 거예요. 그러다 바로 땡초인데 땡초가 무려 8개나 들어갔어요. 와. 음식 나오는 노래? 네, 그냥 아무거나 그냥 먹는 거 나오는 거. 오케이. 가사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자, 빙수야 팥빙수야 울지마 나뭇가지에 새처럼 옥살이는 송사자 잘 말아줘. 지금 잘 가겠는데? 송아지 송아지. 야 이거 음식 음식. 잠깐만. 야, 야 송아지를 어떻게 보고? 야 동물과. 돌아 돌아. 빙빙 고양이. 어떡하지? 5 4 3 2 1 훌라드 쿠미 우리를 부르던 덕에 아기영구 아기영구 풀을 뜯어먹었어. 풀 돼 안돼요? 풀! 아 솔직히 이거 인정해 주셔야 돼요. 송아지 송아지 나왔는데 아니 그렇지만 이게 뭡니까? 오, 아 그거 알아? 사랑의 게임. 뭔데? 사랑의 게임 그거 옆에 사람한테 사랑해 하면 아 알지? 아 알아. 뭔지 알지? 알지? 사랑해. 터질 뻔했어. 야 그냥 웃겨. 잡아. 자몽도 있어. 자몽 잘 걸? 설탕 쌈이야. 설탕. 단맛과 매운맛에 좋아. 와. 와. 와 입술 짱이다. 와 감동 받았나봐. 사랑이란 말에. 서러. 맵다. 맵곱 쓰고. 눈물이 나. 간거야 눈물이. 간 거야? 간 거야? 간 거야? 설탕 때문에 안 매워요. 안 매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계속 볼 거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자리도 자주 자주. 예! 열심히 하는 거지?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컴백 축하하고 왜 또 그래 냅두지. 나도 이런 거 해줘. 애들이 이거 받으면 좋아하겠죠? 좋아야지. 오자. 아 이거 줄 때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와 진짜. 아 뭐야. 맞아 민수 형 괜히 고마워가지고. 아이 뭐 이런 거네. 고맙다.
일단 저희의 개성이 보이는 글들 잘 찾을 겁니다. 일단 화이팅! 저 큰일 났어요. 거기 있네, 거기 있네, 거기 있네. 너무 좋게 치는데 여기? 아니야, 관심 아니야. 근데 우리가 여기를 관심을 안 두고 이렇게 해야 아, 몰라, 몰라. 모를 수도 있어, 맞아, 맞아. 아, 근데 이거 보면 다들 놀라겠죠? 재밌겠다. 망했죠? 안 잡아놓은 거죠. 재밌겠다!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몇 개 꽂았어? 바쁘더라도 밥 꼭 잘 챙겨 먹고 건강 꼭 챙겨야 한다. 항상 웃는 일만 가득한 팀탑의 100% 되자. 사랑한다. 누군지 알겠죠? 누군지 알지? 니! 저 혼자서 저예요. 아니야. 엘종이 그리고 눈이 어떻게 좋나? 야, 나 눈 크다고. 그래, 이거 머리 사이즈는 맞아. 머리 사이즈. 그 창조는 햇병 누가 저렇게 차이를 그렸지? 아, 진짜 잘 굴렀다. 저랑 진짜 똑같아. 잘 그렸죠? 이게 틴탑의 뜬다 리퍼랑
저희 틴탑과 100%가 좀 더 많은 대중분들에게 알려지고 좀 더 저희가 높은 위치에 올라설 수 있게 해준 프로그램? 뭐 따지고 보면 저희는 신인이고 아예 아무것도 아직 뭐 검증된 것도 없고 카메라에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 저희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기타 치는 거 멋있다는 말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웃기만 하고 웃는 것만 계속 나온대요. 저희와 형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많이 어려운 것도 있었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려운 것도 많았는데 많이 가르쳐주시고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가수뿐만 아니라 무대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어디서든 뭐 어떤 데서든 끼가 있는 친구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